열수광산이란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광물의 한 종류다. 해저 화산 활동이 끝나면 열수 분출공을 통해 빠져나왔던 금속 화합물들이 바닷물에 비해 무거워 대부분 주변에 쌓인다. 한번 개발하고 나면 없어지는 화석 자원과는 달리 지각 운동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열수광산은 통가, 피지, 인도양까지 모두 합쳐 3만 7천 평방킬로미터. 경상도 면적보다 큰 탐사 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이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은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구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도 있고 좀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다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 탐사를 마친 후 수집된 시료들은 해양시료 도서관에 보관된다. 육상의 자원처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료 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들이 좀 더 좋은 광채, 좋은 광상 그런 것들 찾기 위한 하나의 인디케이터, 지시자로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더 또 깊은 곳 아니면 좀 더 또 다른 곳으로 가야지만 더 좋은 광채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샘플을 가지고 그 모양과 조직, 뭐 성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생활의 편리를 위해 끊임없이 채굴되는 육상의 자원들. 자원 고갈에 대한 해답을 심해에서 찾은 것이다. 심해의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또 다른 자원, 망간 단괴. 망간 단괴란 망간과 철을 비롯해 코발트, 니켈, 구리 등 40여 종의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 덩어리다. 1873년도에 그 첼린조호 탐사에서 발견이 최초로 됐고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돼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5년경입니다. 작은 돌덩어리 같은 망간 단괴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저 5,000m 심해저에서 자라는 망간 단괴는 상어 이빨, 뼈, 작은 결정 등의 입자로 이루어진 핵 주위에 금속 성분이 침전되면서 형성된다. 40여 종에 달하는 유용 금속을 함유한 금속 산화물이다. 이들 망간 단계 500억 톤에 들어있는 금속은 육상 광물 자원에 비해 월등히 더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켈은 약 2.5배, 또 코발트는 4배, 또 망간은 7배 정도 육상 광물에 비해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망간 단계 개발 광구를 확정지었다. 태평양 공해상에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확보한 셈이다. 그렇다면 망간 단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실제로 망간 단계 분포 지역은 너무나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무인 잠수정으로도 조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저면 특성에 따라 반사되는 음향 강도를 관측해 해저 지형 정보를 획득하는 다중빔 음향 탐사. 이후 심해 해저면 가까이 정밀한 해상도를 위한 심해 예인 음향 탐사. 해저면에 존재하는 망간 단괴 밀도와 금속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까지
사실상 탐사 준비 작업은 끝난 상태다. 망간 단계는 공해상에 그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경에 국제해저기구가 망간 단계 개발 규칙을 제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은 친환경적인 개발 방법, 예를 들어서 보다 효율적인 채광 작업에 대한 방법, 또한 그 배출 물질을 축소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은 선언했다. 이제 지구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마저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바닷속은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 깊은 심해의 사정은 어떨까? 심해 생물들은 사람의 것이 분명한 쓰레기와 어느새 공존하고 있다. importance of deep sea exploration is that it gives us an idea of what's going on in the ocean from the surface down to the ocean floor. In the past, the ocean has sort of been thought of as, in many instances, as sort of a place where you could put things and they'll disappear from sight. So a dumping ground, a trash area. 동해 수심 2000여 미터에서 탐사를 했던 해밀에 그곳도 다르지 않았다. 오염물들을 수거하긴 했지만 우리가 바다를 다 둘러보지 못한 것처럼 수거하지 못한 것도 많을 것이다. 관찰과 실험을 마칠 때마다 몬터레이만 수족관 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은 뒷정리를 위해 바다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changing in ways that are huge changes compared to what most of the ecosystems in the marine environment have seen for many millions of years. So this is a massive change, especially in ocean chemistry. How will that affect individual organisms or whole populations or entire species? We still don't know.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심해. 그 크기와 깊이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서식지다. 우리는 아직도 바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많다. 지난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던 심해 탐사 수중 보행 로봇 크랩스터 6000. 세계 최초로 수중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부드럽게 헤엄도 칠 수 있다. 기존의 무인 잠수정과 눈에 띄는 차이는 또 있다. 이 심해 환경을 이 잠수정이 들어가서 막 헤집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퇴적 토양층을 헤집어서 막 이렇게 헝클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열수 광상을 막 부딪혀서 부러뜨려가지고
부러뜨린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프로펠러 없이 다리로 이동함으로써 해저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근접해서 관찰을 할 수 있고 또 샘플 채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도록 크레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필리핀의 시범 탐사 당시 과연 관절이 많은 크랩스터가 심해 환경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저는 500m 통과, 500m 통과, 400m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크랩스터 6000이 착륙한 지점은 심해 4743m. 시범 탐사는 성공이었다.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심해 생물들의 환영을 받을 때까지. 생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이 그 전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드물고 귀중한 천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이 바다는 생명이 시작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쾌적하게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심해 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심해는 탐사할 때마다 새로운 생물과 우리가 몰랐던 자원이 발견되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깊은 바다를 탐사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So more and more rain is falling down, rivers are flooding at the cities, the sea level is rising. So we were thinking, where can we find space to accommodate all these people? They have to find new space, and this new space you can find on the water.